빨리. 왔어, 왔어. 왜 그래 또? 이거 여기서 강제 개방한 흔적 있어. 이쪽 있지. 좋다. 여기도 형 강제 개방이랑 아무 안 맞아. 형 좋대. 나 누가 내가? 어, 형 오니까. 형 사진에서 찍혔어 심지어. 사진에서 뭐가 찍혀? 저, 보여줘. 뭔 사진? 오씨. 아, 죄송합니다. 야. 엄청 잘 보이지 형? 어느 방이야? 여기 형. 딱 현관 형 거기. 현관이라고? 어. 여기 있네? 응. 어디 갔어? 계속 은지예요 형. 어우 야 닭살표다. 어우 무스 줘요. 자 얼굴 좀 보자. 여기 얼굴 내밀고 있네. 너무 잘 보인다고. 네가 말한 그대로네? 응. 근데 일단 그 문제가 있어. 일단 이 집을 내가 모니터링 안 했어. 어쩐지 아까 구해달라는데 끝까지 안 하고. 아니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아 진짜 왜 이 시원이 형 따라해 또.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일은 따르잖아. 알려줘. 뭐야? 걔야? 걔는 적은데? 아, 뭔가 이상해 형. 근데 그냥 뭔가 이상한 게 어. 우리는 하나 누린 줄 알았거든? 어. 근데 둘 이상인 것 같아. 자꾸만 여기 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고 제보자님이 갖고 가려면은 자꾸만 장비가 올려. 오. 아 근데 일단은 어. 오. 야 있네 안 해. 나 혹시 제보자님 봐? 혹시 있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었지. 아 저 방에 있네. 째려보고 있는데. 형, 어이가 나, 없네. 잠깐만. 야 요새 귀신들이 뭐 무당 만만히 보냐 요새. 형 그리고 그래. 형을 찾는 느낌이었어. 쥐 또 어디 있어? 이랬어. 너희 주작 그만해. 아니 근데 야 근데 일단은 집이 좀 약간 사건 사고의 집은 맞는 것 같아. 사건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밖에 보면은 맞아. 이따 니네가 나가면서 문을 보면은 문에도 약간 글린 자국이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까 모니터링 잠깐 했을 때 아 이거 턱인가? 왜 밖에랑 안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라고 했는데 둘이 있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저 방에 지금 제보자님 방에 있긴 해. 근데 저거는 뭔가 제보자님이랑 주파수가 맞겠지? 일단 돌아는 봐야 되는데 와 근데 찍힌 건 소름이네. 이 방이잖아. 이거 깨진 형 섀도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여기는 길이 열려있어 문부터. 일단 기문 자체가 현관문으로 열려있고 확실히 어지럽긴 하다. 근데 여기는 사건 사고로 했잖아. 비비린내는 안 나. 어 그건 안 나더라. 비비린내는 아닌데 지금 약간 그게 나. 뭐라 그래. 당구 냄새는 나야. 그게 아니 좀 전에 나도 모르게 깜깜하다. 아 그건 나야. 아니 그거 알지? 연탄. 연탄 냄새가 나. 형 나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 설명했는데 목이 계속 막히게 꺽꺽꺽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목이 막히냐? 근데 여기가 연탄 향이 난 것만선 지금 좀 자세히 기운이 좀 느껴지고. 야 심각하네 왜. 아... 그런한테 우리가 도발한 거야 형. 근데 도배를 싹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문 쪽에는 좀 흔적이 남아있긴 하거든. 표식은 거의 찾을 수가 없더라고 도배 때문에. 오, 야 확실히 뭔가 지나가긴 한다. 쑥쑥 지나가죠 형. 어. 네. 오. 얘가 어머니가 가끔 오시는. 제보자님 문을 일부러 열어놓으신가? 그건 잘 모르겠어. 거울엔 이건 무슨 표식이야? 이건 뭐야? 내가 지금 여기 집도 문제가 있긴 한데 저주인가? 좀 약간 그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 어 이거 약간 그건. 그러니까 UV 조각. 이게 뭔 자국이야? 이게 근데 딱 X자 정중앙 그러니까 X자긴 한데 뭘 닦은 흔적도 있긴 해. 근데 너무... 이런 흔적이 남을 수가 있나? 그니까 저게 딱 X자 반도로다가 나와 있잖아. 화면에 보이냐? 근데 보여요. X자가 쫙쫙쫙 되네. 그게 뭐야? 알 수가 없네. 제보자님 방 보고 계시죠? 어. 뭐야? 야 벽지 뭐 있어? 야 잠깐만 저 뭐 있어? 야 잠깐만 거울 야 거울이랑 뭔 상관이야? 그거 아까도 이랬지. 자 거울이랑 뭔 상관이야 잠깐만. 아 내가 왜 그러냐 여기 있지 문 열린데 여기 문 열린 데서 마주쳤거든? 예전에 기억나? 언제? 그 모녀가 본 귀신. 근데 그때도 제보자님이 자기도 모르게 저기서 귀신을 봤더니 귀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시적으로 카메라를 당직게 할 때 거울 찍고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거든? 어 제보자님은 무의식적으로 저기 지금 서 있는 걸 알고 있다. 근데 너무 귀신 믿는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약간 왼쪽 등 뒤에서 항상 남자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요?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느끼고 있다라고 했잖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기 방이나 저기 방이나 제보자님 동선이잖아. 근데 이 방에 잘 안 올 거 아니야. 많이 안 오겠죠. 근데 지금 딱 보면은 거울 그리고 제보자님 저 밖에 나가서 본다며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같아. 심지어 거울도 많아. 지금 여기도 큰 거울 하나 서 채워져 있고 어디? 냉장고 거울 또 있어. 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어 샤바. 형. 정말 이 집 때문에 그런 건가? 그리고 이분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앨리스가 없네. 이사하고 X자가 저기 갑자기 생겼대요. 어? 갑자기 생긴 거래? 네. 갑자기 생겼다고? 근데 이거 글리 자국 같은 표시가 있어. 그치? 그렇긴 해. 근데 되게 아니, 나 이거 글리 자국 표시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나 있을 수가 없네. 이방인이? 내이바람 소리가 반대편에 들렸다. 제보자님 봐. 제보자님 거울이 있어? 거울이 있겠지. 야, 이 집 좀 신기한데. 제보자님 방이 있다? 없어. 어. 자, 제보자님 방은 없어. 제보자님 좀 탔겠다. 잠깐만.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한 10대 후반? 자, 열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앞에서 귀찮아. 두통이 되게 심해. 약간 빠르게 지나가는 막 흔적들 같아. 지금 흔적들이랑 여기에서 이제 좀 사건사고가 있어서 자살인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 여자야. 어린 여자가 자살을 한다? 그것도 연탄? 그을린 자국 거울이 표시긴 하고. 근데 내가 저주 같다라고 처음에 이제 너네 영상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일렁거렸잖아. 근데 일렁거린 부분들을 내가 봤는데 이쪽 방 지금 뭐야? 앨리스 놈마? 앨리스는 동시에 올렸잖아. 거울 반사가 되고 그리고 현관 쪽에서 아까 너 그을린다 그랬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을 때 다 비치는 구간이거든. 맞아. 지금 안 비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뭔가 빠르게 지나간다 했을 때 다 비쳐. 근데 유일하게 제보자님 방만 지금 거울이 없단 말이야. 근데 아까 그 여자애는 왜 저 방에서 쳐다보고 있었을까? 여기 인형이 많네. 이해는 했는데 여기는 이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사해야 할 것 같다고? 오신 지 그렇게 오래 되시진 않았대요. 1년 좀 넘었다고 들었어. 아까 내가 좀 물어봤는데 언제 이사. 근데 왜 저주랑 왜 이렇게 혼합이 되지? 뭔가 따로따로 같아. 정말 여우 너랑 나랑 봤던 그 여기서 현관에서 찍힌 10대 좀 중후반? 그 여자애가 정말 여기 터키인 건지 돌아다니는 게 흔적인 건지 그 밖에 내가 밖에 들어올 데가 없었거든? 들어와서 지금 숨은 건지.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랑 현관 똑같네. 진동이 지금 느끼는 게. 그지? 신소리가 난다. 저 벽장소도 약간 좀 귀치가 심하긴 한데 여긴 친해? 차요. 그쪽 앞 계속 소리 나.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저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저주지? 방법이 있지. 확인해보자. 확인하고 잡을 건 잡아야겠지. 근데 난 형 입에서 이렇게 좀 뭔가 그냥 간단히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네. 왜냐면은 그 여기 사건이 나서 자살을 했잖아. 자살기가 지금 누구냐. 맞아. 그걸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본 여자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 10대 중후반이 집에서 그냥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사실 보면 그대로야. 내가 약간 순박하게 생겼어. 순박하다는 표현이 맞다. 그러니까 약간 말똥말똥하고 머리는 약간 밤톨 모양인데 머리 길고 그냥 진짜 다소곳하게 저기 앉아서 쳐다보고 있길래 자살기인데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 그리고 보통 자살기 기운은 느껴지고 연탄 마신 좀 그걸 뒤치를 맡고 있잖아. 그건 좀 내가 지기를 받을 때 좀 심해야 되거든. 심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건 또 이 집의 흔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벽장에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세 가지 포인트, 아니 몇 가지 포인트야. 연탄 자살기, 여자, 벽장, 거울. 지금 그것만 해도 지금 네 개, 다섯 개. 이게 되게 지금 헷갈리는 거야. 도대체 뭐가 원인, 지금 뭐 때문에 기운이 열려서 저 문이? 에이 설마 그거 하나로? 근데 주인은 쟨데? 그니까 제보자님 몸을 지금 겨냥하는 거고 다른 애들은 보이지가 않아 지금. 문제는 그거야. 이게 더 소름 돋는다니까. 안 보여. 그 거울 쪽 확인 한번 하자. 오르골을 거울 쪽을 쏴봐. 이쪽 거울에 쏘고 야 뭐 지나갔다.
아 진짜 그러네. 야 검은 형체로 빠르게 지나가네. 싹 간다니까? 아, 도대체 뭐지?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아니야 비치는 거잖아. 난 이거 갖고 왔느라 못 봤어 형. 아니 아니 전기가 지금 비치는 곳이잖아. 그럼 여기 뒤잖아. 그럼 뒤잖아. 이 베란다 여기서 지나간 거잖아. 우리 뒤네? 또 형 뒤네? 아이고 그냥 거울이랑 좀 가까이 있어. 오케이 무쌤 초코파이 하나. 네. 저쪽 방 거울. 앨리스는 수거해와줘. 일단 여러분들 이걸 지금 확인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여러 개의 현상들이 있고 저도 제 초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삭제를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좁혀가보자 이거지. 어 함정이 너무 많아. 야 근데 문제의 방은 여기 같은데. 어 이게 갑자기 거울이 이렇게 생긴다. 난 아까 보고 그냥 지나간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닦으신 자국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뭐 별 대수롭지 않았는데 형 이거 그래. 어. 제가 자동차 쪽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어. 자동차 쪽에서도 일을 하면 창문 유리 같은 데에 만약 예를 들어서 화재가 일어나거나 뭔가 그 위쪽에 이제 가열 같은 게 되면은 저렇게 뿌옇게 변해요. 그치 그, 네. 나도 그래갖고 이렇게 뿌옇게 변하고 이거 봐 이거는 닦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닦으려면 진짜 미친 듯이 문대야 되거든요. 거울이야. 그냥 요것만 만져버리자. 어. 지금 이게 지금 표식 같아. 근데 내 말이 이거야. 왜 저주냐고. 제보자님이 여기서 뭘 했길래. 설마 자기 저주 아니죠? 나도 그러게 아니길 비는데 여기가 빈방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니까. 지금 빈방만 두 개? 이게 같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머리가 아픈 거야. 아, 제보자님 방에 거울이 있고 제보자님 방에서 자기 비관적으로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으면은 이해는 하거든? 근데 여기는 그 공간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들어왔을 때도 연탄 그 탄내가 나면서 자색이 기운이 느껴지는데 자색이 모습이 쟤는 아닌 것 같고 없어. 그 흔적이야. 근데 그 흔적이 거울에 남긴다고? 아 형 생각해보니까 고트에도 저주인형이 좀 나오긴 했다. 아 저주인형이 나왔어. 오시지마. 그래 난 오시는 거 알았는데 왜 그러냐. 저주인형. 저주인형? 잠깐만. 여기 뭐 있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거는 셀프 저주라고 하기가 그 여러 개가 다 섞여 있어 지금. 야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나 오늘 쉬울 거라 생각하고 왔거든. 그냥 뭐 문 녹화하는 애 있겠네 하고 응. 말았는데 거울 속에 있는 저주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형 또 지나간다. 무릎을 움직이진 않지. 아 아직. 아 근데 여기서 그 위층 굿소리는 솔직히 나는 굿소리 뭐야? 넣고 싶지 않았던 게 뭐냐면 위층에서 굿소리가 났다고 했어 맞지? 네. 그러니까 굿소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난 배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호자님을 의심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 들었을 수도 있을까 봐. 여기 위층에서 굿소리가 났대. 근데 이게 들었겠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제호자님이 뭔가에 의해서 혼자 들은 건지. 아까 인터뷰할 때도 기차 소리를 아예 못 들으셨대요. 귀가 뭔가에 가려진 것처럼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여기서 지나가는 게. 그걸 토대로 보면 제호자님 귀가 뭔가에 가려져 있어. 저게 안 들린다고? 기운 때문에 아 막아놨나 보다. 기운 타가지고 막아놓은 건데 그건 왜? 그러니까 왜야? 물음표가. 아, 일단 거울에서 반응이 지금 딱히 없네. 야 나 진짜 이, 왜 여기 오고 왜 이렇게 몸이 갑자기 아예 다운되냐? 나는 이제 숨이 막혀. 아까는 목이 막히더니만 지금 이제는 점점 턱턱 막혀. 그 물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는 느낌 알지? 응. 그것처럼. 아 근데 얘 어디 갔어? 이런다니까? 아 얘 어디 갔어? 분명히 나가는 거 못 봤는데. 야 일로 와. 아 장난 아니네. 소리 읽어야 되는데 자꾸 읽어보자. 일단 반응이 없으니까. 어 야 타닥 소리 났네. 형 아니 뭐야 이거 창문이잖아 이거. 어 이 소리가 아닌데? 이 소리 아닌데? 이건 좀 말, 좀 가벼운 소리였어. 어, 가볍고 탁탁 소리 나는데? 아이씨. 야, 누가 저주. 아이, 개빡쳐. 어, 야, 근데 향기 좀 엄청난다. 장난 아닐 거야. 뭔가 여기 있으면 지금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야. 오케이. 읽어내자. 아이, 잡자, 잡고 얘기를 좀 들어보자. 누굴 잡아야 되냐? 아, 잠깐, 근데 지금 누굴 잡아야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개를 잡아야 돼, 여자애. 여자애. 개를 잡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걔가 지금 안 보여요.
우와, 야 명치. 야 제부대는 명치 아프대. 명치 아프대. 한 15년 전쯤에 할아버지가 약간 자살처럼 돌아가셨는데 그때 상여라고 하죠. 그 할머니가 그때 할아버지 관에 들어가실 때 했던 말이 여기 명치 쪽이 답답하다고 항상 그랬었는데 뭐 저기 가도 나서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명치 쪽이 아프거든요. 우와 야 잠깐 베란다에 명치가 아픈데 잠깐만 이거 지금 뭐야? 보일러실인가? 저기 창고 같은 느낌. 우와 야 일단 명치가 갑자기 겁나 아파. 오 이거 베란다에 명치가 아픈데? 와, 야 여기는 여기까지 두배랑 완전 페인트까지 싹 다 있네. 보통 베란다까지 하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여기 살았던 사람들 물건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치 이 정도면은 거의 싹 다 갈아엎었는데. 불러서 잡자. 우와 잠깐만 야 다흡수하기가 너무 빡세다. 아 이 방이 맞아. 그 방 맞아? 어. 야 흔적이 엄청 많다. 그을려진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있네. 나와. 야 얘네 좀 남다르다. 남다르다? 뭐라 그럴까? 여지껏 우리가 만나면 자기 자아가 되게 센 애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 얘네 좀 목적 의식 자체가 그냥 되게 뚜렷하네. 목적이 뭔데요? 죽여. 아... 야 이게 맞냐? 잡아서 얘기를 해주는 게 목적 의식 자체가 그냥 욕인데 욕? 근데 들리는 목소리 남자다? 남자. 들린다는 게 혹시 어떤 소리가 들려? 노크 소리나 남자 목소리나 제가 자려고 누워있는데 카노님처럼 목소리 엄청 큰 남자가 뒤에다 대고 야 이러면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리고 저희 집에 남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없어. 그니까 목소리가 들려. 온갖 진짜 악담을 퍼붓고 있거든 지금 이 방에서. 머리 깨질 것 같아. 야 욕이랑 진짜 야 이거 진짜 정신병 올 것 같아. 와 향제 맞고 왔어. 그 오색창이랑 향제 맞다죠. 무스. 예. 형 가방에 군홍 부채 있어. 예. 부채 좀 갖다 줘. 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아 여기가 이 정도였다니. 아 나 목구멍 찢어질 것 같아 지금. 아 왜 이렇게. 일단 제보자님은 배제 시키자. 배제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아. 제보자님의 셀프 처치라고 하기에는 여기 덕기이기 때문에. 나와. 나와서 얘기해. 욕하지 마요. 아 욕이 너무 심하네. 아 욕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뭔가 화가 엄청났어. 화가 난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 그니까 오라고. 죽이고 싶으면 오라고. 빨리 나와라 진도 형 힘들다. 남자는 대화가 안 된다. 와 형 안 될 정도야. 잡긴 잡았는데 대화가 안 돼. 무지성 그 자체야. 뭐 때문에 그 화가 났을까? 야 근데 잠깐만. 우와 얘가 더 심하네. 숨 좀 쉬자. 오! 와 놀라지. 내 뒤쪽 보면서 놀라지 마요. 아니야 문지야. 쟤 좀 데려가라고? 나? 누구? 얘? 야 잠깐만 계속 데려가라고? 여자애 데려가래. 욕한 게 우리한테 욕한 게 아니야. 어? 걔 아까 여자애 잡았거든. 데려가려고? 아저씨? 데려가려고? 누굴 데려가라는 거야? 이 아저씨 못 데려가. 야, 다 데리고 갑시다 그냥. 응? 아 왜 재밌는데. 뭐 재밌어. 귓방망이 맞으려고 자꾸 그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나도 데려갈 거야. 들어가 봐! 꼴밖에 안 해 또 이거. 어이씨. 왜 여기 있는지만 이야기 좀 해줘요. 아 여기 다 죽일 건데. 다 데려갈까?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뭔데요? 왜 데리고 가려는데? 재밌잖아. 재미? 그럼 너도 데리고 간다? 데려와봐 저 있으면.
오, 세게 나오네, 꼴밖에. 너 지금 거기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 니 데리고 갈 거야. 데려가봐. 오씨, 너 누구 죽였어? 안 알려줘. 아, 누구 죽였구나, 너가? 여기서? 이 아이씨 내 거 한번 들어봐. 허허, 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괴롭히고 있는 거지? 여기 내 집이야. 아, 월세 냈으면 네 집이라고 이야기할게. 아니지. 다음엔 저한테.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럼 왜 데리고 가려는데? 아, 여기 하나하나 다 모아둘 거야. 아이, 무슨 뭐 컬렉션이야. 뭐야, 빨리 그냥 가자. 왜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말장난치고 있네, 열받게. 아, 다 똑같은 소리다. 죽고 싶다 해서 도와줬고. 아, 도와주려 그런 거구나. 그러면 좋게 좋게 가자. 아야, 안 가. 아, 전이도 간대. 전이 제보자님 이야기하는 거야? 안 가. 아, 너만 가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뭘 자꾸 뭘 누굴 데리고 가려 그래. 아이, 존나 무섭게 쳐다보네, 잠깐만. 쳐다보지 마! 난 안 돼. 야, 그 아까 사진 찍힌 그건가 봐. 걘가 봐. 맞지?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야, 얘 안 나와. 안 나와? 어, 잡았는데 안 나와. 가자. 아이, 진짜. 아니야, 그거랑 별개로 들어가, 내 속으로. 우와! 와, 야, 역대 최고야. 심각한데, 이거? 나온 거 봤어? 어. 아니, 형 소리부터가 달랐어. 어, 이거 진짜 방송 못 보여줄 정도로 심각하게 나왔고. 내 당직계 하면 최초로 진짜 최고였어. 잡았잖아. 내 몸에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내 깊숙이 들어가는 거야. 오히려? 어? 그래서 내가 왠지 셀 것 같아서 군웅 부채를 내가 갖다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명치 쪽을 잡고 있어서 못 내려가게. 근데 얘가 점점 내려가는 거야, 안으로. 깊이. 그러니까 접신을 한 거잖아. 이때다 싶어서 아예 그냥 들어가는 거야. 와, 오히려 치고 들어갔네? 와, 그래. 지금 강제를 빼내긴 뺐는데. 아니, 형, 얘 뭔데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억울하게 죽거나 자살했던 귀신, 그 혼이 이 터에 남아서 자리 잡으면, 그러니까 옛날이야. 여기 아파트가 아니라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서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고 도와줄까? 속삭임. 아, 꼬시는구나. 그리고 그 혼이 죽으면 그 혼을 먹어. 그렇게 힘을 키우고.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있던 거야. 이 여자에 있지. 더 소름인 거는 밖에, 문 밖에 나 이해 갔어. 이 아파트를 전체를 돌고 있던 거야. 야, 미쳤다 그냥. 그리고 이 남자가 처음에 안 보였잖아. 계속 욕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죽여버리죠 당장. 그래서 내가 나와서 죽이라고, 죽일 거면. 근데 얘가 스스로 못 나오고 있던 거야. 이 여자애가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여자애가 웃는 거야 계속. 아, 뭐지, 왜 웃지? 그래서 형이 잡아놨잖아. 그니까. 근데 갑자기 저 여자애 좀 데리고 가래 갑자기. 그 순간에 딱 보니까 여기서 검은 그림자가 있다가 이 문 쪽에서 남자의 형체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혼을 뺏겼었구나. 얘가 잡아먹었던 거구나 해서 이 남자를 잡고 하는데 여자가 계속 웃어 낄낄대면서 그걸 이 아저씨 못 데려가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빠르게 봤던 검은 색깔 섀도우들 있지. 얘가 다 잡아먹은 혼들이네. 야, 미쳐버리는구만 이거. 이유가 다 있었네, 움직임이랑. 거울이는 설명돼. 거울의 흔적이 설명되는 게 뭐냐면 얘가 저주 내리고 있던 거야. 야, 제보자님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얘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계속 저주 부리고 있던 거야, 여기. 야, 이게 이렇게 심각했다, 이 집이? 제보자님도 지금 많이 타긴 탔을 거야. 그 제보자님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마 심신미약 상태를 떠나서 정신이 온전하진 않을 거예요. 어, 나 같아도 그러겠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거야.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야, 악기 그 이상이네. 진짜 악기야. 아, 일단 내 여름 잡았어, 일단. 아, 제보자님 올라오시라. 일단은, 어, 맞아요. 그 순박하게 생긴 애가 진짜 막 패텀이었어. 여기서 귀신도 얼굴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아, 그거 맞는 말이야. 기혈판. 어, 네. 여기에서 그래, 자살의 기운도 느끼는데 자살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연타는. 되게 순박하게 생겼는데 째려보고 있는데, 어, 쟤네 그냥 뭐 기문이 열려서 들어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 한 애가 여기서 대빵이었어. 이 순박한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아,
아, 네, 일단은 여기가 좀 사건 사고가 있었던 집은 맞는 것 같아요. 그 현관문 보면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뭔가 그을린 자국이랑 이렇게 눌린 이렇게 녹은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강제 개방이라 하죠. 한번 뜯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잡은 건 일단 자살기와 이제 그 예전부터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여기서 좀 억울하게 자살한 귀신이 좀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귀신이 제보자님 집만 있던 게 아니라 여기 전체를 돌고 있던 것 같아요. 진짜 악기죠. 지 혼자 죽은 게 억울해서 여기서 재미삼아서 사람들을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도와주고 속삭여서 그분을 가져가고 소름 돋는다 그거. 얼떨결에 지금 잡은 건데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제보자님 혹시 죄송해요 정신 자체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정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기억을 좀 많이 까먹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다르게 이야기한다거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까먹는 게 되게 많고요. 이 집 와서부터예요 아니면? 그건 전에도 그랬는데 여기 오고 나서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 전에도 그랬는데? 근데 제보자님이 약간 좀 그건 있어요. 여기 이 집 문제도 있는데 그 이 집 와서 좀 증폭이 된 경우는 있거든요. 제 때문에. 제보자님이 그 전부터 조금 그런 좀 생각들을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생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살 시도 한 적도 있고 항상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귀신들도 말 그대로 톡톡 건드린다 해서 무조건 건드리는 게 아니라 톡톡 건드려 봤는데 나랑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얘가 이걸 원하고 있네 그러면은 합이 들어요 보통 이 집 오셔서도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네 어디서 했어요? 제 방에서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제가 다 맞고 뭐 간다 해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저보다는 어리시잖아요 네 젊은 거예요 그러면 형이 많이 먹은 걸 수도 있지 아니 그냥 그렇지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 나보다 어리면 젊은 거지 그렇지 좋게 표현하자고 맞지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치료했다 해도 지금 좀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그 치료에 좀 전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보다는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걸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보자님 이거는 여기 와서 만약에 제보자님이 굿당을 가서 솔루션을 하던 우리가 뭐 딴 거를 뭐 어떻게 쳐내던 지금 제보자님 상태라면은 아무것도 다 하시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즉슨 뭐냐면 제보자님 탓이라는 것보다 제보자님이 먼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도록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뭔가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가도 아마 제보자님이 만약에 안 바뀌시면 똑같을걸요? 또 뭐 소리가 나고 녹화 소리가 나고 뭐가 보이는 것 같고 갑자기 또 기억 삭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솔루션을 하고 제보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보자님이 먼저 바뀌셔야 된다 라는 게 진짜 최우선이거든요 뭔가 바깥에 나가시면서 뭐 강아지들 산책도 시키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바깥 생활 좀 많이 하면서 취미도 하나씩 만드시고 집 안에 있으시다 보면 분명 제보자님 또 우울하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제보자님부터가 뭔가 좀 변화를 주시고 의미부여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끝이에요 당장 내일도 뭐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님이 먼저 변화를 주셔야 제보자님 자체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간다 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집니다